제가 한번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기도를 가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큰 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양 길이 쫙 있더라고요. 전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일렬로 줄을 쫙 지어가지고 머리를 다 숙이고 와요, 이렇게. 아주 맥이 없듯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그렇죠. 연결고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사후 세계, 죽어서의 세계. 네, 죽어서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 무속에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라기보다도 이승은 이승 세계가 있고 죽어서는 사후 세계잖아요. 저승 세계가 있듯이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도 혼이 있어요. 꼭 죽은 사람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 혼이 온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 무속인 분들이 죽은 사람 혼도 싫지만 살아있는 사람 혼도 싫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말은 안 해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그 사람 마음을 읽어보지를 못하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좀저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웃긴 거참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우리 내 같은 선생님들이 들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점사보로 이렇게 들어서 앉으시면 그집 조상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응. 정말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요. 옆에, 나란히.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앉는 거 보면, 아, 누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를 대략 알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같이 따라오신 그 조상님들이죠. 영가분들이 이제 오셔서 한마디 해줘요. 못 들으니까 전해달라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아, 그 영가분들도 사후세계에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까 그 점상에 같이 앉으시는 그렇죠.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오시겠지. 분들도. 혼이 오시는 거지. 뭐 혼들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혼들의 세상은 따로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승세계라고도 하고, 우리 불교 쪽이나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라고도 하고, 뭐 구천세계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살아서 공덕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러고, 좋은 데로. 또 살아서 험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구천세계를 이제 떠돈다고는 하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신과 함께인가 뭐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열시 왕전이라고 그래서 10대 왕의 사후 세계에는 10대 왕의 10대 문이 있다고 그래요. 일전에 뭐 진광대왕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나오지는 못하는 거지. 독사지옥 같은데 매여 있으면 험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독사지옥이 매운다. 이게 독사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후 세계. 고를 푸는 거죠? 그렇죠. 고를 거기서 푸는지. 그분의 이제 살아서 잘못했던 부분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 이제 우리네가 염불독송을 해서 그분의 해탈을 바라는 거지, 비는 거지. 잘못했으니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풀어서 이제 좋은 데로 이제 가시게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건데 사후 세계는 달리 사후 세계 살아서는 이승 세계, 죽어서는 사후 세계 말 그대로. 근데 많은 분들은 귀신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내 조상도 귀신이에요. 그렇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오신 신들도 귀신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잖아. 영이잖아요. 제가 한번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기도를 가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큰 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큰 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하나 보여서 저기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 하는 데인지 좀 한번 알려달라. 그래서 그럼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달밤인데 아주 깜깜한 달밤은 아니고 완전 보름달도 아니고 요런데 양 길이 쫙 있더라고요. 전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일렬로 줄을 쫙 지어가지고 뭐 옷을 하얗게 막다 입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 입을 대로 입었어. 입었는데 쫙 걸어가는데요. 어떻게 걸어가냐면 머리를 다 숙이고 와요, 이렇게.
어예 뭐 묶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일렬로 맞춰서 개미떼 가듯이 그냥 앞만 그냥 가는 거야. 앞사람 가는 것만 보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거라 뭔가 하고 이제 생각하다 이제 저희 집사람들 이제 무속인이다 보니까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바로 저승 가는 길 사후세계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아주 맥이 없듯이 우리 같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은 신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명이 없어요. 그냥 뭔가에 몰라서 그냥 다 고개 숙여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봐. 아, 저게 바로 사후세계구나. 저게 죽어서 가는 길이구나.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 놈 소리 들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괜찮아요, 내보내도.